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4년식으로 약 9만 6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량호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5.16mm로 약 6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실 텐데요. 네, 현재 정면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없는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하부 점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상태 보실 텐데요. 현재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만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실 텐데요. 현재 현가장치 쪽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쭉 둘러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없는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요. 부식도 심하지 않은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관리 잘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쭉 해서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왼쪽과 동일한 상태로 유격이나 이탈 없는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실 텐데요. 현재 언더 코팅 양쪽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엔진 쪽 보시면 미세누유 전혀 없는 말끔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에 미션 쪽도 현재 미세누유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이어서 앞바퀴 바로 보겠습니다. 이쪽은 조수석 쪽이고요. 현재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로 주변부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유격 이탈 없이 깔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반대편 운전석 쪽도 보겠습니다. 현재 운전석 쪽 등속 조인트도 깔끔한 상태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매끄럽게 잘 체결되어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바퀴 현재 3.61mm로 약 45에서 50% 정도의 트레드 남아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아래쪽 하부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쪽 타이어 모두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주행하시기에 안성맞춤인 차량으로 확인됩니다. SUV 구입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 고장 코드 없음 확인되셨고요. 현재 옆쪽에서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실시간 데이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아주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미션 쪽도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으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셨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으로 전반적으로 쭉 보셨을 때 아주 말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엔진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7%로 약 47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을 교체하셔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요. 이어서 위쪽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까지 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레이크 오일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이동해서 냉각수도 보겠습니다. 현재 이쪽에 냉각수 통이 위치해 있는데요. 안쪽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7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 오일만 한번 교체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96,000km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차량 내부 옵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후방 카메라 반응 속도 아주 빠르게 동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 현재 이 차량은 전좌석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확인되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가 기어봉 형태가 아닌 다이얼 형태로 돌려서 훨씬 더 편리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겠고요. 주행 모드별로 변경해 보실 수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쭉 올라오셔서 보시면 버튼 시동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핸들 쪽 보시면 현재 핸들 열선 버튼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패드 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어서 확인 전체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주행 생활 누려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루프 상태 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루프 전체가 다 열려있는 듯한 아주 시원한 개방감의 글라스 루프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시원한 개방감 한 번 더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 내부 컨디션 보겠습니다. 먼저 시트 쪽 보실 텐데요. 현재 시트 쪽 보시면 이 차량의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전반적으로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로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요. 도어 트림 쪽에도 현재 스크래치나 오염물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 해서 대시보드 쪽 보시면 현재 중간에 투톤 디자인 확인되고 스크래치나 오염물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센터 페시아 쪽도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핸들 쪽도 현재 조명을 들고 비추고 있지만 사용감 거의 없는 말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내부 컨디션 아주 A급 상태 보여지고요. 앉아보시면 훨씬 더 마음에 드실 차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 보실 텐데요. 먼저 보닛 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닛 쪽 보시면 수월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화사한 화이트톤 컬러가 돋보이는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릴 부분, 이제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유리알처럼 아주 맑은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휠 컨디션 상당히 좋은데요. 사이드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 없는 아주 A급의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사이드 미러 쪽도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요. 그리고 앞좌석도와 뒷좌석도 쪽 현재 돌튬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는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도 현재 스크래치나 백화 현상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되어지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쭉 해서 반대편 보겠습니다. 반대편 쪽 휠도 역시나 앞쪽에서처럼 아주 A급의 상태 확인되어지고요. 그리고 뒷좌석도와 앞좌석도 쪽도 현재 돌튬이나 문콕 현상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이워크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내외관 모두 아주 말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탑승해본 결과 내부 상태가 더 A급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UV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차 추천드리겠고요. 보다 관심 있으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